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필 옵틱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필 옵틱스.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7월 13일 날에 신고가 달렸죠. 이때 지금 상승했던 내용이 자회사 필 에너지 상장이었습니다. 필 에너지 상장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7월 14일 날필 에너지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필 에너지 상장 관련된 것으로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필 에너지 현물 배당만 시가 배당률 15% 이상이라는 제목이네요. 9월 말 기준 필 옵틱스 주주라면 분기 현금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 이 동사에 지금 주주로 말씀드립니다. 필 옵틱스의 주주라면 9월 말 기준으로 주주라면 분기 현금 배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배당률이 얼마냐? 15%란 거죠. 엄청난 겁니다. 12월 기준 주주는 현재 동사 시가총액 기준 시가배당률 15.5%에 달하는 현물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자회사인 필에너지 상장 전 필옵틱스 공시사항이다. 동사 캐파는 1공장 기준 필옵틱스 2,500원, 필에너지 2,500원이며 필에너지 2차전지 전용 공장은 올해 12월 준공 및 내년 가동이 예상된다. 그리고 12월 말 기준 주주는 필에너지 주식 56만 주 현물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사주 61만 주도 내년 소각할 계획인 바총 시가 배당률은 20% 수준의 주주 환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자, 9월 말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필옵틱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가 배당률 15% 되고, 자, 12월 말. 우리 연말이죠? 야, 연말쯤에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가배당률이 현재 상태로 보면 한20% 변합니다. 또 준다는 거죠. 이번에 15% 배당을 주고 12월 말이 되면 또 20% 또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예, 물론 배당에 대한 배당락은 있겠죠, 당연히. 배당락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15% 20%면 배당률 엄청 센 겁니다. 이런 종목 그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 옵틱스. 자,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필 에너지 상장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왔던 상황이고 현재 다시 또 배당 관련된 이슈로 다시 또 움직이고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7,000원이 되겠습니다. 17,000원이 되어 있고요. 1차 저항 때는 13,300원, 2차 저항 때는 15,500원이 됐습니다. 17,000원의 지지대, 13,300원의 1차 저항 대, 15,500원의 2차 저항 대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106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파는 기조죠. 자, 기관은 어떻다? 반대로 사고 있습니다. 36만 1천 주를 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는 기조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을 보고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슈로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꼭뭐 외국인이 빠진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테마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한다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실적이 나오는 실적이 훌륭한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배당 저기 저어 저기 테마주로 가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을 보고 지금 들어간 거죠. 참고로 그러면은 이제 기관은 배당이 끝나게 되면 이것도 차익실현 나오겠죠.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좀 메이저 수급이 핸들링하지 않고, 자, 개인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72만 9천 주를 사고 있는데, 지금도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2.17%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상황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뭐죠?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최대 주 지분율이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자,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장비를 만든 회사고, OLED 레이저 장비, 2차전지 공정 장비, 기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40억 원에서 올해 3,616억 원, 내년에 4,820원까지 실적은 계속 우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1억 원에서 올해 202억 원이 예상되고 내년은 훨씬 좋네요. 내년은 452억 원까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감소하고 내년에 23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실적은 좋아지긴 하지만은 내년에는 상당히 대박이 날 수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7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네요. 1분기까지 합하게 되면은 1, 2분기 합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두 개 합하면 2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4분기는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억 원 예상되고 있지만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18%, 예, 높죠. 유보율은 773%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9.3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인 5에서 8%보다 조금 괜찮다. 조금 낮다. 괜찮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996원, BPS는 4,400원이기 때문에 자, 1,000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1,000원 기준으로 되면은 PR 한 12배 되겠죠? 네, PR 12배이기 때문에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10배에서 15배 요 수준까지는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완전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갔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2차전지 공정장비에서 62%, 자, OLED 레이저 장비에서 36%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주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라 보시면 되겠는데 2차전지 조금 더 가깝네요. 3분의 2 정도는 2차전지, 3분의 1 정도는 OLED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장비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필옵틱스 차이나, 그 다음에 필옵틱스 USA, 필옵틱스 베트남, 그 다음에 필머티리얼즈. 예, 다 이제 현지 범위 되어 있죠. 중국, 미국, 베트남. 예, 그리고 자회사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 에너지, 2차전지 공정 설비를 하는 필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필 머티리얼즈는 OLED 소재를 만드는,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유지보수하고 3차원 측정 장비 유지보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을 아까 말씀드린 데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에 35원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9월 말 기준으로 예, 15%가 시가 배당이 되고 예, 연말 기준으로 또 20%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고배당주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옵틱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1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주주 환원 기대감과 수주 확대에 대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확대가 뭐냐 한번 찾아봤더니 주주 환원 아까 다 말씀드렸죠. 배당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수주 확대를 확인해 봤더니 자, OLED 주력 장비인 레이저 커팅 장비를 예, 수주를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65.9이기 때문에 과열구간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고요.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93.6이기 때문에 과열구간 80 이상에서 예,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과열 구간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13,200원, 하단은 8,300원 되었습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500원, 지지대는 17,000원 되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필 옵틱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배당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